한입 합격생들은 하루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요. 이 시간을 모두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중시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부분 40분에서 90분 사이의 짧은 시간이에요. 애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셈입니다. 누구나 장기간 공부를 한다면 집중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다시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갖게 마련이에요. 어차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음으로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게 중요하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겠죠? 음악을 듣는다거나, TV를 본다거나,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멍 때리거나. 하지만 이 방법은 꽤 큰 용기가 필요한 방법이에요. 은연 중에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죠. 특히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휴식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요. 다음 방법은 하던 것을 계속하는 건데요. 약간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도 있고 어차피 낭비되는 시간이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요. 다음 방법은 장소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집에서 공부하다 피곤해지면 조금 걸어서 도서관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피곤해지면 조금 걸어서 카페로, 이동하면서 산책과 운동, 휴식을 겸하면서 두뇌를 쉬고 옮긴 장소에서 다시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공부하면서 사용했던 눈이나 손 등의 신체기관을 쉬게 하는 역할도 해서 공부와 관련한 신체기관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공부 과목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문법 문제를 풀다가 지치면 독해 문제를 풀고, 독해 문제를 풀다가 지치면 논리완성이나 수학을 풀고, 문제풀이에 지친다면 휴식을 겸해서 수학공식이나 어휘를 암기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방법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쉬는 방법인데요. 샤워를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방정리를 한다거나 빨래나 옷정리를 하는 등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틈틈이 해놓으면 나름의 성취감 같은 기분전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얻은 긍정적인 심리효과를 이용해 다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하다 집중이 잘 안 되는 때가 분명 있어요. 이때에도 조금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공부한다면 꾸준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집중 시간은 원래 짧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하던 것을 계속하면 돼요. 여기까지 위드스타 편입엔 일산 캠퍼스에서 집중력 저하로 고민하는 수험생을 위한 리얼 팁 5가지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에도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전해드릴게요.